지난주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에 이어서 최근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서산 대상공단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외지 인력 7천여 명이 참여하는 정기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조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인근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4일 새벽에 날벼락이 발생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번에는 한화토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사이 8명으로 늘었고 800여 명이 검사를 했으며 10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심이지만 한편으로는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잇따른 악재 속에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보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서산시와 대산공단 주요 기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다음 달 현대오일뱅크의 정기보수에는 7천여 명의 외지 인력이 투입되는데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특히 더 많은 외지의 근로자들이 대상공단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방역 당국은 긴장을 하고 대응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또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한화토탈 측에 대해서도 직원 기숙사 방역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평소 6, 7천 명의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업장 내외부 소독과 마스크 착용, 철저한 개인 위생을 당부했습니다. 기업들도 코로나19의 확산은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전문 인력이 한정돼 있어 보수를 연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정기 보수를 연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히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산시와 대산공단 기업들은 특단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TJB 조상원입니다.